겨울이 한 달 정도 늦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것도 모자래요. 어떤 때 업계사의 마지막 월동 준비는 건물에 있는 문마다 비닐을 씌워 찬바람을 막는 것인데 겨울이 긴 이곳에선 필수. 이 월동 준비죠 이게. 안 하면 추워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나무로 세운 기둥과 나무로 만든 문이 만나니 틈 사이사이마다 바람이 다니는 길목이 된다고. 오케이 됐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야 이걸 치면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 칠 줄 알아 이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해발 1450m에 불어닥칠 찬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으로 재탄생했다. 천이 잘 됐네. 문틈 사이로 들어왔던 칼바람은 어떻게 됐을까? 됐어요. 올해 이제 날로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밑대보라는 춥죠. 근데 이 정도면 훨씬 좋지 뭐. 동도 트지 않은 칠흑 같은 새벽 산을 오르기 시작한 이들이 있다. 힘이 들어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천왕봉에서 일출 보려고 올라간 중입니다. 천왕봉은 해발 1915m의 지리산 정상. 특히 천왕봉 일출은 지리산 8경 중 1경으로 꼽히는데 그 장관을 만나기 위해 어두운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우리나라 안 같아요. 서원 위에서 이렇게 걸어본다는 게 누가 경험해 보겠습니까? 서론이를 걷지 않고는 그 맛을 모르듯 정상에 오른 기쁨도 마찬가지. 야! 천왕봉 우탕했다!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보기 힘들다는 천왕봉 일출. 오늘 조금 아쉽네요. 아, 춥기도 추운데 좀 이따가 뭐 또 뜰 줄 모르니까 한 시간이라도 기다리고 와야죠. 제대로 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건 1년에 약 50일 정도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가는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 그렇게 12월은 하루하루가 남다르다. 천왕봉 일출은 지켜보는 이들의 한 해 동안 쌓인 노고남을 녹아내리게 하고 새 희망을 꿈꾸게 한다. 일출이야. 발 아래에 구름이 있고 산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봤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고 새로운 2014년을 또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다들 힘들었고 다들 힘들게 살았는데 내년은 진짜 말같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빛난 새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눈꽃 구경에 나선 사람들도 모두가 설레는 지리산의 겨울.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지금 가슴 벅찬 그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 하나뿐인 내 집을 손수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볕짚을 이용해서 석 달 만에 지은 집은 추운 겨울에 난방 걱정이 없다고 하고요. 버려진 나무와 폐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소박하고 운치 있는 나무집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집, VJ특공대가 소개합니다. 성냥갑처럼 똑같은 집은 싫다. 나만의 개성을 담아 내 손으로 똑딱똑딱 나만의 집을 만드는 사람들. 예술적이고 뭐. 이게 진짜 좋네. 거기.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설계부터 건축까지 모두 다 내 손으로 개성 만점 나만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저 파란 저 어디에 아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이 그 근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만나보러 갔네. 집 두고 쓰러진 것 같고 사람이 뭐 살 것 같은. 어이 혹시 두 분 여기 집주인 맞습니까? 이 친구랑 둘이 부부예요. 우리 둘이 살아요 여기. 이거 이제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 피자재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좀 얻기도 하고 내가 이제 황옷값 주고 이제 사오고. 산골 생활을 하면서 이 집을 손수 지었다는 부부. 주로 쓰러진 나무나 건설 현장에서 얻은 폐자재 또 고물상에서 싼 값에 사온 체리들을 모아 집을 지었다는데. 응? 아 근데 이것도 뭐 여기 집 아니고 식당입니까? 애 아빠가 저기 구례에서 구해왔어요. 아니 이거 네. 보고 오해하시는 분 없으세요? 있죠. 있으면서 밥 해달라고 해가지고 밥 해준 적 있어요. 아 실제로요? 예예. 다른 사람이 버린 문짝도 훌륭한 인테리어 소재로 탈바꿈되는 재활용집. 아 근데 이 집 벽지 색깔은 뭐 이렇게 누렇대야? 예? 이게 저 양조장에서 이 밀가루 포대를 얻어왔어요. 양조장에서 밀가루 쓰는 거를 갖고 얻어다가 좋더라고요 해놓으니까. 19년 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작한 산골 생활. 특별히 산에 들어.